생생하게 생글 생생하게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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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구들의 글로 생생한 토크를 나누는 강감찬 글 토크 콘텐츠 생글탱글의 조생글 성탱글입니다. 강감찬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니 처음 본 주황주황한 썸네일은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생글탱글은 바로 이번 11월 달부터 출발을 하게 된 새로운 강감찬 콘텐츠입니다. 남산강화원에서는 책을 읽고 책에 나의 삶을 담아낸 글을 쓰고 쓴 글을 친구들과 같이 읽으면서 이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바꿔가는 공부를 하는데요. 강화공 공부의 꽃이자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게 그래서 이 글을 소개하고 이 글로 얘기를 나누는 콘텐츠가 있으면 우리 강화원 청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 공부 일상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게 된 콘텐츠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매달 한 편의 글을 골라 그 글쓴이와 함께 글, 책, 공부 현장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콘텐츠라서 많이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많은 피드백, 댓글로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생글탱글에서 첫 번째로 얘기 나눌 글은 뭔가요? 네, 생글탱글의 첫 번째 글 바로 천공자 용맹정신에서 공부하고 있는 하늘쌤의 글인데요. 가네시로 갇히기에 고를 읽고 쓴 나의 원 밖으로 나가면 진실된 관계를 만날 수 있다! 입니다. 그럼 글쓴이를 소환해볼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우와! 아이고, 저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나요? 진짜 소환됐어. 안녕하세요. 네. 근데 좀 뒤져본 것 같은데 책상 좀 가져오시죠. 얘 제가 가져와야 되나요? 그럼요. 사실 셀프입니다. 자립심을 길러주는 네. 코너군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가져오세요. 이렇게 토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룡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하늘이라고 하고요. 그럼 뭐 올해부터 공부하고 지금 더보살이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그러면 하늘쌤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서 어떤 공부를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공부하면서 또 책은 또 어떻게 만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수다 떨러 출발! 생글이에 넌 어디서 공부하니? 네, 생글이에 넌 어디서 공부하니 코너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글이 어떤 공부 현장에서 이렇게 쓰여진 글인지를 얘기 나누는 코너인데요. 하늘쌤, 이 글은 어떤 공부를 하면서 쓰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저는 지금 청년 용맹정진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쓰여진 글인데요. 청년 용맹정진에서는 이제 수업이 이제 일요일 날에는 이제 그 메인 텍스트를 읽고 보통 이제 선생님들과 수업을 듣고 그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글을 발표하는 그런 글이 있고 그리고 연극 수업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세미나에는 그 이제 청룡 멤버들끼리 그리고 매니저까지 해서 뭐 2주일에 한 권 정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발제해 오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수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수요일 수업에서 그 써왔던 글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청룡과 일요일에 연극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매주 암송도 하잖아요. 암송하고 그 지난 학기에는 매주 엄청난 글을 막 쓰고 글로 막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고 또 1년 거의 1년 가까이 수요일은 매주 또 책으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또 몇 명 같이 살아 심지어 얼굴 보는 날도 되게 많고 같이 지내는 시간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랑 또 공부하면서 쓰는 글이 또 되게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를테면 저는 이제 재작년에 대학 다닐 때는 학교 다니면서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만나면던 사이에서 썼던 글이랑 진짜 여기서 같이 생활하고 먹고 자고 빵탕탕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쓰는 글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 친구들한테 하늘이 어떤 영향을 받고 또 나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관계나 멤버십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청룡 친구들 진짜 한결 쌤이 말한 대로 그 같이 뒤집고 볶고 하면서 같은 집에서 살고 뭐 진짜 징글징글하게 지금
집에 돌아가도 그냥 항상 이제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되게 편안해진 감도 있고 청룡 친구들이 좀 워낙 편해요. 그래서 편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쉽게 또 그냥 이렇게 꺼내 놓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다른 세미나에서 막 발제하면은 살짝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잘 써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잘 써야겠다는 마음이 뭔가 이 내 마음에서 몰아서 이 책과 만나면서 잘 써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저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위에서 막 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 상태여서 막 어떻게든 막 만나려고 글을 쓰려고 막 하니까 결국은 책을 못 만나고 좀 되게 오히려 횡설수설하게 되는 그런 글들이 그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청룡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게 사실 좀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뭐 잘 보일 이유가 이미 이런저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더 잘 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한꺼풀을 벗겨낸 상태에서 오히려 더 좀 오히려 책에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책과 만나서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뭐 들려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어놨을 때 더 자연스럽게 또 피드백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이 가져왔을 때 글을 가지고 왔을 때도 좀 더 그게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멤버십 있는 세미나에서의 이 발제에 재미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같이 집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 이게 밥 먹을 때도 같이 보고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뭐 어떻게 책 읽었어? 뭐 이런 거라든지 발자 어떻게 썼어?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이제 잘 안 막힌다 이러면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옆에서 똑같은 책 읽고 있고 그 결국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는 거니까 아 난 이렇게 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냐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세미나장에서는 결국 1시간, 그쵸. 2시간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 집에 가서 아까 말한 한결이가 말한 대로 일주일에 한번 만나면은 자 그런 걸 나눌 시간이 별로 없는데 거의 삶이 세미나네 살 그렇게까지 거대하게 말하면 취소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 얘기하다가 하늘 언니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재밌는 얘기하다가 이런 거야 막 이러면 갑자기 생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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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계속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코너는 탱그리의 책! 예! 예! 바로 탱그리의 책 코너는 어떤 책을 읽고 이 글이 나오게 됐는지 간단한 줄거리와 책 그리고 저자에 대해 소개하고요 이런 책을 하늘쌤이 어떻게 만났는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코너입니다. 일단 제가 책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코너 속의 코너 탱그리의 탱탱한 책 소개! 여러분이 만약 190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 제리교포라면 어떨 것 같나요? 심지어 아버지는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에 다니는 한국 학교는 지독한 민족주의에 찌들어 일본인들이 적대시하기 바쁘고 그런 학교에 질려 일반 일본 학교를 진학하지만 한국인의 피는 더럽다며 차별받는 상황이라면? 아휴, 저는 아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패한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의 작가 가네시로 가즈키 는 아쉽게도 아닙니다. 바로 이 책의 주인공 스기하라인데요. 제일교포인 스기하라는 한국에도 일본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아 대체 국적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다 라고 물으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권투를 배워 자신을 압박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으로 친구 정일이와 책을 읽고 토론하며 대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인 사쿠라이와의 여러 사건과 대화를 통해 자신이 처해 있는 여러 차별과 정체성을 깨고 나가는 게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가네시로 작가의 특유의 유머러스한 글과 개성 있는 캐릭터들 때문인지
123회 나오키 문학상을 수상하며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 지독하게 재밌고 스펙타클하며 눈물 한 방울 또르륵 흘리게 되는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도 생생한 이유는 아마 작가인 가네시로 가즈키 씨가 이 책의 주인공과 같은 제일교포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가네시로 씨는 이 책의 주인공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자 아버지를 두었고 조총련계 초중학교를 다녔지만 딱히 그렇게 학교생활이 재밌진 않았나 봅니다.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책이나 영화에 빠져들었다고 하네요. 이후 아버지의 전향으로 일본 학교에 다니기도 했지만 역시는 역시나 외국노 소리를 듣는 것도 모자라 일본인들에게 차별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이렇게 작가가 겪은 삶의 질문이 그대로 책에 녹아있는데요. 이 책을 번역한 옴기니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60년에 걸쳐 선배 작가들이 고뇌하였던 모든 문제들, 민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같은 민족이면서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갈등, 같은 민족이고 신봉하는 이데올로기도 같지만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차별, 인간적 차별, 물질적, 정신적 피폐 등의 온갖 문제들의 나름의 해답을 들이밀면서 나는 이러겠다! 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을 주인공인 스기하라가 어떻게 풀어나갔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하며 이번 생글탱글의 게스트인 하늘쌤은 이 책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 이런 책이었습니다. 와, 정말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네. 책일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뭐, 네. 하늘쌤이 이 책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약간 첫인상도 괜찮고 첫인상? 언니가 책에서 재밌었던 부분? 재밌게 만났던 부분? 이 책을 제가 3개월 전에 읽었는데 그 첫인상은 정말 일단 째려보고 있네요. 지금 싸움을 해야 돼. 일단 이게 제가 일단 첫 번째 발제였던 것 같은데 발제여가지고 그 미리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펼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한 5페이지만 읽어봐도 재밌어요. 그냥 되게 잘 읽히고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그냥 거의 앉은 자리에서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네, 그래가지고 한 하루 이틀 만에 다 읽고 뭐 한 또 글을 또 써야 되니까 한 두 번 뭐 두 번? 세 번인가 아무튼 읽었던 것 같은데 되게 즐겁게 읽었어요. 유쾌하고 그 문체도 되게 간결하고 그리고 뭔가 되게 웃음도 많이 자아내고 눈물 같은 것도 자아내고 막 이러면서 희노애락 인생에 담겨 있는 아 근데 즐거워 진짜 재밌어요. 소설이어가지고 아주 짧고 간결하게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제가 아플 때였나? 근데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읽어야지 하고 들었는데 한 시간 만에 다 읽고서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맞아. 그런 책이었어요. 정말 너무 재밌고 그렇게 보니까 약간 영화 한 편 본 느낌? 그냥 짧은 영화 한 편 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늘쌤이 이런 공부 현장에서 이런 책으로 어떤 글을 쓰게 됐는지 진짜 이제 안 궁금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쌤의 글을 만나러 가보시죠. 나의 원 밖으로 나가면 진실된 관계를 만날 수 있다. 원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원 속에 살고 있다. 원이 뭐냐고? 원이란 인간의 크기라고 한다. 즉 말하자면 원은 나를 규정지어주는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원들은 국적으로 설명될 수도, 학교로 설명될 수도, 가족으로 설명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나의 원은 한국인이고 남산강화권의 학인이며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사실 이 원들은 나도 모르게 규정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한국인이라거나 학인이라거나 누구누구의 아들인 것은 그렇게 나를 바라봐주는 타자의 시선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타자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수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소설 고의 주인공 스기하라는 이 타자로부터 규정되는 정체성이 매우 불편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원 속에서 안주하며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넘어 끊임없이 원 밖으로 나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원을 고집하려고 하며 스기하라는 왜 원 밖으로 나가고자 했을까? 원 속에 안주할 것인가? 원을 뚫고 나갈 것인가? 권투란 자기의 원을 자기 주먹으로 뚫고 나가 원 밖에서 무언가를 뺏어오고자 하는 행위다. 원 밖에는 강력한 놈들도 잔뜩 있어.
빼앗아오기는커녕 상대방이 내 놈의 원속으로 쳐들어와 소중한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넌 권투를 배우고 싶으냐? 원안에 가만히 있는 편이 편하고 좋을 텐데. 나는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배울 겁니다. 이 대화는 아버지가 스기하라에게 처음으로 권투를 가르쳐주는 장면에서 나왔다. 아버지는 말한다. 권투는 원 밖으로 주먹을 뚫고 나가서 무언가를 뺏어오고자 하는 행위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하겠냐고. 하지만 스기하라는 아무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답한다. 나는 스기하라가 뺏고 뺏기는 싸움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보다 원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싫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원 안에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에게 익숙하게 살아간다는 점에서 편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답답하게 올가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원이란 나란 인간의 크기라고 본다면 원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사는 것을 뜻한다. 다른 말로는 제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그 정체성으로만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자신을 한 가지 정체성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스기하라는 물론 어떤 관계 속에서는 제일 한국인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와 권투를 할 때는 권투를 배우는 제자이고 어머니와 영화를 볼 때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는 착실한 아들이며 정일이와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는 좋은 책 친구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 대체 어디서 제일 한국인이라는 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 자꾸 자신을 특정한 원 속에 갖두려고 하는 것이 매우 답답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스기하라는 안주보다는 자유를 택했다. 그 싸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뺏고 뺏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간단히 말해 내 것을 뺏긴다는 것은 싫은 일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것은 왠지 나쁜 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싸움은 원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원은 곧 나의 정체성이고 이 싸움에서 뺏고 뺏기며 섞이는 것은 바로 정체성들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집하는 사람일수록 뺏고 뺏기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바로 사쿠라이가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까? 스기하라가 제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신체는 즉각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지금까지 자신이 스기하라와 맺어왔던 관계는 말끔 잊어버릴 정도로 말이다. 그녀가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원을 빼앗길까봐 겁나서였다. 사쿠라이의 원은 일본인이라는 것이었고 그녀는 그 속에서 평생 동안 자신의 원을 지키며 살았다. 그리고 그 원을 지키기 위해 한국인과 중국인의 피는 더럽다와 같은 차별이라는 방어기제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기하라와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면 자신이 지켜왔던 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다.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원 밖으로 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사쿠라이의 두려움은 자신의 원을 지키려는 고집이 만들어낸 두려움이다. 그 고집을 버린다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제서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스기하라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원 밖으로 탈주하려 한다. 나는 제일도 한국인도 몽골로이드도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좁은 곳에다 처박지 마. 나는 나야. 아니, 난 내가 나라는 것이 싫어. 나는 내가 나라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나는 내가 나라는 것을 있게 해주는 것을 찾아서 어디든 갈 거야. 그래서 스기하라는 제일, 한국인, 몽골로이드 같은 원들에 묶여서 사는 곳이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고 말한다. 조선학교도 미야무토가 제안한 새로운 서클도 스기하라를 올가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는 원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더러 그 허울뿐인 원을 고집하는 것이 차별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 스기하라는 끊임없이 자신의 원 밖으로 나가 타인의 원을 침범하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사쿠라이와 자신의 원을 넘나들며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듯이 이처럼 자신의 원과 타인의 원을 흐트러뜨리며 나로부터 해방되고자 한다면 국가, 문화, 전통이라는 원을 벗겨낸 솔직하고 담백한 진실된 관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